어떤 데는 아침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어저께 먹은 건 아직까지 기억이 안 나. 집에 돌아가면 또 기억이 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아직 생각이 안 나.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생각나는 거 그려주세요. 밥 먹은 거 그리라고. 아침 밥 먹은 거. 뭐하고 밥 먹었냐고? 응. 아침, 저녁, 점심 다? 약 먹은 거 빼고 식사만 생각이 안 떠. 소고기 하고 감자 좀 많이 넣고 그 두부하고. 저는 네. 아침에는 식욕이 떨어져가지고 밥을 못 먹어요. 모닝 두부 먹고 낫도 먹고 고구마 먹을 때는 먹고 또 이렇게 점심은 이제 밥을 먹었을 거예요. 밥은 이제 붓기 먹으려고 하니까 잊어버렸는데 밥은 먹었을 거예요. 치매 진단 받으러 여기 왔었거든요. 뒤돌아서 잊어버리고 그래 걸래 혹시 내가 무슨 이상이 있나 싶어가지고 소문 듣자니까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 있대더라. 3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재밌으세요? 재밌죠. 여기 오는 게 제일 재밌어요. 경도인지 장애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정상과 치매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가만히 이제 어떤 그 치료라든가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 5년 이내에는 치매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에서 한 20% 정도가 경도인지 장애 어르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전에는 한 번도 못 들어봤었는데 아버지가 진단 받으면서 그때 처음 들었었어요. 평소에 조작 잘 하시던 것도 전혀 조작법을 기억을 못 한다든지 운전 같은 거 할 때 되게 서툴어지신 것도 있고 뭐야 지금도 생각이 안 나네. 시원하게 나온 거 뭐예요? 여름에 에어컨 이름을 몰라. 뭐 예를 들면 6년 전에 다녔던 직장을 아직도 다닌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식으로. 제가 수유리에 무슨 병원에 딱 그 사거리 거기에서 다 잊어버린 거야. 내가 여기 왜 왔으며 내가 어디 사느며 내가 누구며 전혀 모르겠어. 한 30분이 지났어요. 그 자리에서만 희미하게 떠오르는 거가 여기가 수유 사거리구나. 내가 물 치료 받으러 가는 도중이었구나. 다행이다. 생각이 서서히 떠오르는 거예요. 처음에 이수경 씨를 만났을 때요 좀 불안정하고 좀 우울한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불안정, 불안. 그렇게 안 보이는데. 마음속에 좀 많이 이렇게 좋은 친구가 돼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런데 있었어요. 많이 안정이 됐어요. 여기 공부로 다니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좋아졌어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직 그게 평생 안 잊어버렸죠. 글쎄. 혼자 있으면 너무 우울하면은 눈물이 막 펑펑펑 나와요. 눈물 펑펑 나오면 그냥 막 소리 내서 울어요. 막 그런데 강아지를 키워요. 강아지를 너무 이뻐해서 그러면 강아지를 안고 그냥 막 소리 내서 그런. 판서님은 요즘 무슨 낙으로 사세요? 알로에 그거 막 춤추고 막 그냥 그런 거 재밌어 아주. 그게 낙이에요? 예, 낙이요. 진짜요. 낙이요. 지금 해요? 이제 단주 나오면 단주 나오면 지금 녹음한 거 한번 들어볼게요. 잘하셨어요. 더해서 당신에게서만 살리고 다시요. 네, 네. 지금 잘하고 계세요. 여기서 부르시겠구나. 하나 둘 셋 넷.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이런 데만 또 안만 해도 한 가지 다 배우잖아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심란하고 막 힘없 같아. 막 마음 이상해요. 둘, 셋, 어쩌면 당신 참 모습이 누구랑 같이 지내세요? 우리 아자씨랑. 아이 말도 안 되는데 뭐 재밌까지? 남자들 무슨 뭐 친구 양반도 맨 만나서 막 댕기시고 뭐. 글쎄요, 그 뭐 노래를 배우고 그래서 좋다고 그러는데 와서 집에 와서는 복습을 하는 거야. 숙제를 받아오면 숙제를 안 해요. 여기 오는 것만 신경 쓰고 오늘이 며칠이냐 뭐 매절이냐 뭐 이런 거 집에서 꼭 나한테 물어보고 와요. 와서 그 묻는 소리 대답 못 할까 봐 그러는 거지.
학교 다닐 때 발표회도 많이 했고 강대도 많이 섰고 그런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 꿈이었고 내가 추해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내가 녹음을 한번 해야겠다 그런 것들을 많이 품었었어요. 그런데 기분이 좋았어요. 네. 나는 움치거든요. 움치라서 노래를 안 부르려고 했는데 노래 안 불러요? 안 불러요. 노래방 가본 일도. 아 진짜? 막상 부르고 나서 이 녹음을 들으니까 딴 목소리 같아.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서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곡이. 틀려도 그래도 하니까 재밌어요. 다른 프로그램 할 때는 어떤 정답이 필요한데 이거는 그렇지 않으니까 덜 이제 부담을 갖지 않고 엄청 친해지셨거든요, 어르신들끼리. 그래서 뭐 서로 막 핸드폰 번호 막 공유하시고 조금 더 내가 다양한 분야에 젊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게 되고 굉장히 신선한 자극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분한테 가지고 있던 예전에 좋았던 장기 기억, 유년 시절에 내가 꿈꿨던 꿈을 다시 이제 그야말로 소화하는 애무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분의 어떤 그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들 치매가 두렵진 않으세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재밌게 살려고 아주 애를 쓰는 거지 뭐. 저는 얘기했어요, 아이들한테. 만약에 엄마가 치매를 증상이 온다 하면은 요양원에 보내다오 그렇게 했어요. 나도 요양원에 가려고 애들한테 얘기한다면서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나는 말해. 응, 잊어버려서 얘기를 못했어요, 아직까지. 현장에서 제가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나 혹은 이제 경도인지당의 어르신들을 수년째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고요. 내가 지금 기억력이 좀 나빠진 걸 일반적인 노화 과정으로 치부해버리면 어쩌면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변화로 인지를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나 대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누구 하나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역사회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 같고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정책이 뒷받침됐을 때 먼 미래 우리들도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 훨씬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오빠가 조카 코딱지를 너무 귀여워서 노트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아빠 밥 먹고 있는데 이런 걸 보내 이랬는데 미안하다 뭐 밥 맛있게 먹어라 이러고 바로 5분 있다가 또 그걸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니 밥 먹는다는데 왜 저렇게 보내 이랬더니 몇 시간 있다가 제가 퇴근하는데 그걸 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보내냐 했더니 아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되게 속상해 하시는데 그때 갑자기 퇴근길에 눈물이 나가지고 집에 와서 좀 울었어요.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제일 커요. 짜증내고 나서 나중에 후회할 때도 많고. 사과 한 잔 드세요? 사과 한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졸업하고 나서 뭐 그렇게 자주 연락하진 않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만화를 보고 본인도 가족들이 같은 병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연락을 줬는데 그냥 그 연락 온 것만으로도 힘이 됐고요. 나는 잘하는 게 잘 보여. 뭐 경도인지장애여도 괜찮고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가족이어도 괜찮다. 우리 이렇게 살고 있다 하고 얘기해도 괜찮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좀 다들